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하와와 이브, 아담의 여자의 이름은 처음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드실 때 원래 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 이슈아라고 불려졌고 아담도 역시 여자, 이슈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여자, 이슈아냐면 남자, 이슈에게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정식으로 불려진 것은 범죄한 후였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후에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는 자, 라이프 기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와라고 하지 않고 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와를 이브라고 번역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를 이브로 부르는 문화권은 주로 헬라와 라틴 문화권입니다. 영어도 라틴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는 이름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이교도 저자들의 문학에서 이브라고 이름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뱀과의 썸씽이 있었다고 여기는 이교도들이 이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쿠스의 축제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머리에 뱀 모양을 붙이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뱀과 이브 사이에 있는 정사, The Affair를 언급하는 행위입니다. 72역에서는 하와라는 이름을 원어의 뜻 그대로 번역하여 생명, 조회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인 여자를 통해 계속 출생을 약속하셨음을 알고 생명을 주는 자란 의미의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와를 이브라고 부릅니다. 이브는 외설 문학을 좋아하고 음담 패설을 만들어내는 이교도들의 삼류 소설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첫사랑 아담을 버리고 뱀과의 불륜에 빠져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최초의 간통녀로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마귀는 하와가 자신과 바람난 여자라고 많은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가 간통녀라면 우리 인류는 모두 다 간통녀의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그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와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빼앗지 않으시고 계속 보존 유지케 하셔서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와의 생명 안에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와의 생명을 통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와를 유혹한 뱀의 화신인 마귀의 머리를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